네, 안녕하세요. 나루TV의 나루입니다. 자, 오늘은 떡 만들기와 간단한 떡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재료는 찹쌀과 소금, 그리고 요리에는 콩가루와 식빵, 꿀이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들어가 줄게요. 자, 첫 번째 떡 만들기. 먼저 찹쌀을 잘 씻어서 30분간 물에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물은 밥 할 때만큼만 일단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30분 동안 기다림에 인내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떡이라는 게 바로바로 되지가 않아요. 아, 근데 찹쌀 가루를 쓰면은 좀 더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는 찹쌀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그냥 다 부어줬는데 보통 드실 분들은 적당히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저렇게 물에 조금 담가서 자, 30분 자, 이제 밥을 해주면 되는데요. 위에 물을 봤을 때 너무 많이 고여있다 싶으면 조금 빼주셔도 돼요. 어차피 불려있는 쌀이라서 네,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렇게 찹쌀밥 먼저 완성! 자, 그 다음에는 찹쌀밥을 둥근 볼에 넣고 소금을 약간 쳐주시면 돼요. 물론 절구지를 할 때 쓰는 물에다가도 이렇게 소금을 살짝 담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많이 넣으면은 맛이 너무 짜지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. 자, 이제 방망이에 아까 그 소금물을 묻혀가면서 절구지를 합니다. 대략 한 30분 정도 하니까 떡이 잘 되더라고요. 이게 그냥 하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그런데 앞에 TV를 두고 TV를 보면서 하시면은 그래도 꽤 빨리 될 거예요. 네,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빨리 감기 이번에도 잘 넣어줬습니다. 자, 저렇게 이게 잘 찢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밥의 모양이 사라지고 질척질척해지거든요. 그게 약간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저렇게 15분 정도 하면은 쌀의 모양이 거의 사라져요. 그리고 점점 아, 이거 진짜 떡이다라는 느낌이 잘 드실 거예요. 자, 눌러붙기 때문에 물을 중간중간에 잘 튀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떡을 완성했습니다. 이거 진짜 은근 힘들어요. 옛날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했나 몰라. 들어보니까 할머니도 옛날에 이렇게 직접 떡을 해서 주셨다는데, 굉장한 것 같아요. 자,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이제 모양을 만드는 일인데요. 비닐랩에 물을 뿌리고 그 위에 떡을 올려주세요. 물을 안 뿌리면은 이제 떡이 다 엥겨붙기 때문에 물은 필수적으로 잘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분무기로 잘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손가락으로 튕겨가지고 했는데 분무기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뒤에는 이제 뭐 물 묻은 방망이를 쓰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손을 이용해서 잘 펴주시면 돼요. 이때 물을 잘 묻혀주셔야지 이제 떡이 이상하게 안 튀고 잘 돼요. 저도 이게 물을 잘 안 넣어가지고 손가락에 막 붓고 그러더라고요. 물론 손은 잘 씻어야죠. 자, 다음 인절미 만들기. 자, 인절미는 간단할 거예요. 자, 떡을 길게 잘라준 뒤에 콩가루를 묻혀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른 거는 칼로 해주셔도 되고요. 저처럼 주걱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콕콕 찍어주셔도 돼요. 자, 이거는 어렸을 때 체험학습으로 많이 했으니까 따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거예요. 그냥 묻혀서 맛있게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긴 인절미를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더욱 좋겠죠? 자, 이거는 왠지 가위로 잘라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장에서 체험학습을 갔는데 거기서도 떡을 직접 만들었거든요. 근데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는 게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인절미도 끝이 납니다. 다음! 자, 인절미 토스트 만들기. 인절미 토스트는 조금 복잡하죠? 자, 떡을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시고 떡 위에 올려줍니다.
참고로 저거 저떡 하나를 양쪽에다 나눠줬어요. 이때 떡을 최대한 넓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한 것도 조금 두껍게 됐는데, 제대로 하시려면은 방망이로 잘 밀어가지고 얇게 더 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떡 위에 꿀을 바르고 두 식빵을 겹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뒤에는 이제 오븐을 써야 돼요. 오븐이 없으면은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자, 오븐 200도에 7분간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건 가정용 오븐이고요. 이제 식당에서 쓰는 오븐 같은 경우에는 좀 더, 적게 넣어도 되겠죠? 자, 콩가루를 올리고 8등분을 해준 뒤 꿀과 견과류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에는 4등분을 했는데, 먹기가 힘들더라고요. 약간 8등분을 해야지 뭔가 꺼낼 때 피자라고 해야 되나? 피자 같은 느낌이 들고 좀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잘 뿌려주시고요. 자,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슬라이드 된 아몬드를 이제 넣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땅콩을 넣어줬습니다. 우리의 영원한 술안주, 땅콩이 되겠습니다. 와, 어제도 저거에 맥주 한잔 딱 마시면서,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자, 아무튼 저기에 이제 꿀을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자, 꿀을 넣기 전에 접시에 먼저 저렇게 담아두시면은 모양이 좀더 이쁘게 나올 거예요. 자, 저렇게 잘 올려주시고요. 자, 이제 끝이 다 왔습니다. 이제 마무리로 꿀을 발라주시면 됩니다. 자, 슉슉 잘 뿌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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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, 저렇게, 저렇게. 자, 이렇게 한번 꿀을 발라주시면. 자, 인절미 토스트도 완성. 이제 남은 거는 별로 없어요. 그냥 드시면 됩니다.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저거 한입 먹으면 진짜 너무 행복해요. 자,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남은 떡은 어떻게 보관하느냐? 랩에 싸서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저렇게 넓게 펴진 이제 떡을 랩에다 잘 싸가지고 뭉쳐놓으면 나중에 활용하기 힘들겠죠? 원래 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비닐봉지에다 넣어줬어요. 양을 조금 조금씩 해주시면은 이제 랩에 싸서 그냥 넣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보관하는 것까지 끝!